네. 5대 경영 천재. 경영대 경영의 아주 천재.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에 밝고, 경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천재 정치인이다. 아, 천재 오이, 하나, 둘, 셋. 어우, 어까 박지원 원내대표 했는데. 네. 아. 이분 원래 사업가 출신이에요. 아, 그, 이분은, 경영의 달인. 네. 그 다음에 처세의 달인. 이라고 칭해도 뭐 전혀 손색 없습니다. 근데 이분 의리 있습니다, 의리. 의리는 있어요? 네. 제가 왜냐면 청와대 저기 비서실장 대변인 할 때 제가 출입기자였어요. 그런 의리도 어떻게 보면 처세로 필요한 스트라티 전략이에요. 네. 중요한. 아주 달인인데 가발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뭐 가발장 사업도 하시고. 예. 네. 네. 미국에서 뉴욕에서 가발은 크게 성공하셨죠. 아, 뉴욕에서 유명해요. 네. 거기서 뭐 이제 그 가발로 돈 벌어서 이제 한인 회장도 하시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전두환의 동생. 네네. 그 줄이 돼요. 네. 아, 친하게. 네네.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한테 훈장도 받았어요. 아, 전두환을 칭송해가지고. 아, 칭송해서 받은 거 아니겠죠? 아니, 기업 잘해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네. 글쎄, 그지. 네. 그게 저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칭송하고 전두환이 적극 그때 옹호했다고요. 네. 그때 그래서 호남 향후에 이런 데서 욕 무지하게 먹고 그랬어요. 뉴욕에. 계실 때.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DJ 대통령이 뉴욕에 옵니다.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때 또 DJ 수발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게 DJ 눈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같은 호남이신. 아, 호남이신데다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얼마 전까지 전두환 쫙 이렇게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DJ 이제 그래서 아니 그냥 대통령이 그러니까 뉴욕에 오고 한인회장이 아니 그냥 잘했죠.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 당연히 그만큼 처세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장사를 또 잘 하시는 게, 처세를 잘 하시는 게, 작년 한 해, 정치 후원금 1위가 또 박지원 원내대표예요. 네, 아, 인기 좋습니다. 아, 인기가 좋아. 네. 아, 전체 의원들 중에서 후원금 1위, 모금액 1위. 에, 그만큼 이걸 잘해요, 관리를. 그 다음에. 그리고 기자들한테도요, 이, 말을요, 거침없이 할 말 다 합니다. 아. 이분이.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시원하죠. 취재하기도 시원하고. 그렇죠. 예. 또 비유법을 잘 써가지고요. 이 양반 또 기자들 술 잘 사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또. 에, 술은 제가 뭐 얻어먹지는 별로 안 해가지고. 아, 뭐, 그거 유명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그. 술은 못 드십니다. 예. 150억 네. CD. 그거 알죠? 네네. 150억 CD. 네, 무죄 받았죠. 무죄 받았는데. 무죄 받은 거지만, 그, 이제, 돈 준 데가 있잖아요. 돈 준 데 있고, 이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 그거는 사법부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 안 걸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돈 준 데 현대 아닙니까? 네. 예? 현대. 그 왜냐면, 금강산. 아니, 이거 증언을 했어요. 저기, 그 뭐냐. 김영환 씨라고 무기중개상이. 네. 증언을 한 거예요. 이거 뭐, 신문도 크게. 김영환. 김영환 네. 무기중개상이 네. 증언한 게 증언록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뭐야, 현대로부터, 이제, 정몽훈. 네. 네 그때. 그 다음에 이익치. 뭐, 네. 이 천대증권. 네. 아주 무죄 받았죠. 아니, 대법원에서 그래, 최종. 네. 아,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네. 근데, 121억 알죠? 네. 그 150억 중에 121억이 지금. 붕 떴죠. 붕 떴죠. 네. 그 국가 잔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 돈일까? 그러니까. 네. 아니.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자, 120억인데, 서로 자기 돈 아니래요. 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천대로부터 이제, CD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CD를 받아다가 김영환 씨한테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김영환 씨가 김영환 씨의 이야기로 아, 이걸로 이제 세탁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것도 아 이걸 돈. 당신이 이걸 현찰로 바꿔 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네. 이건 현대에서 온 돈이야. 온 거야. 이것만 했대. 그러니까 알아서 이 사람이 키워서 이제 자기가 알았습니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고. 김영환 씨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세탁해서 주고 남은 게 이제 120억인데 김영환 씨도 못 찾아가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못 찾아가고. 근데 제가 찾아가도 되나요? 저라고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본인 돈이 아닌데. 예. 본인 돈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면 지금 주인이 없으니까, 120억. 형무소를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형무소 몇 년 갔다 와도. 너무 아까워. 찾아가지. 아, 아까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런데 어째 무죄 받았으니까. 하여튼 무죄를 받았지만. 대해서는, 네. 우리가 여기. 돈이 121억이 남았는데. 네. 그걸 자, 뭐 박지원 저희 원내대표 네.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정황상 네. 아, 뭐 그렇단 얘기예요. 네. 하여튼 그만큼 경영의 천재입니다.
아, 평양의 아주 천재다. 천재. 예. 그리고 상당히 처세의 천재고. 네. 예, 아주 뭐 지금. 처세라는 단어보다는 저 인간관계를 잘하신다. 아, 그렇죠. 표현하는 게 아, 좋죠. 뭐 의리도 좋으시고. 지금 그래도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니까 저희가 아, 그러니까. 존중해 드리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하신 거 같아요. 아니, 친한 게 아니라. 아, 예, 친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저는 거짓말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술 자석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우리 같이, 아, 청와대 아, 같이. 그치, 아, 넘어갑시다. 오케이. 아니,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 아니, 아니, 그냥. 예. 아니, 저 신의가 있으신 예.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자, 정몽준 의원. 예. 이분은 아, 원래 경영 천재잖아요. 원래 경영 천재. 1등 아닙니까? 좀 아쉽네요. 아, 4등이래요. 아니, 아니. 3등, 2등, 1등은 더 천재들인데. 아, 그렇습니다. 아, 이 양반은 제가 이제 뭘 지적하고 싶냐면 부업으로 최고의 부업을 해요. 네. 원래 이제 현대중공업 오너 아닙니까? 네. 본업이 그건데, 부업으로 축구협회장. 이야. 예? 대단하죠. 과거에. 축구협회장을 몇 년을, 16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하고. 네, 축구계를 다 거의 장악했죠. 아, 장악했죠. 근데 이게, 아, 이게 괜찮은 자리예요, 이게. 근데 돈을 별로 안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체육단체장은요. 네. 왜냐면, 축구협회 평가전 한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자체적으로 다 굴러가요. 네. 뭐 정 어려울 때는 돈 많은 회장님이니까 좀 돈도 내야 되겠지만. 파견 직원 월급 정도 줬다. 아, 그러니까 돈 많이 안 썼어요. 네, 거의 안 썼다. 평가전 이런 걸로 수입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네. 16년 동안은 이제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미지 살리고, 예? 네? FIFA 뭐 부위원장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죠. 대통령. 자, 이게 뭐냐면, 자, 봐요.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재벌 총수들 쫙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예? 대통령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대통령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그냥 네. 뭐 그룹 회사 하나 없어지는 거 옛날 같은 막 없어지고 요즘은 없어지진 않지만도 하나못해 세금 세무조사라도 한번 막거나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다 그냥 긴장해서 대통령 만나면 막 기합받는 거예요 다시 얼마 그런데. 정몽준 전 대표는 열외죠. 왜 그렇겠어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고 뭐 한때 대권 주자였고 정치를 몇 년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천재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누구 하나 건드리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을 누가 건드려? 아니 여당의 최고위원이고 대권 주자까지 하고 계속 국회의원인데. 예? 누가 건드려요 거기를? 건들 수 없죠. 건들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경영을 잘하시는 거냐고요. 계속 회사를 위해서도 계속 정치를. 국회의원 하시는 게. 국회의원 하시는 게. 근데 뭐 재산도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넘버 1, 2, 3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뭐 그럴 겁니다. 넘버 1, 2, 3예요. 주식 보유 이런 거는. 그런데 건들지도 못하는 힘까지 센. 왜 경영 천재라는 돈과 거예요. 권력을 다 갖고 있다. 아, 경영. 그런데 우리 아까 중소기업청장 예를 들었잖아요. 주식 이거 저 이분 대통령만 하시면 다 하시는 거네요. 어,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대통령 하면 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살짝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 안 하고 대권 주자 반열에서 최고위원만 계속 하고 힘 있는 예? 국회의원이 더 낫죠. 그래서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외교 이런 쪽에 또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CNN과의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 핵 전술 핵 그건 재배치 이거 해야 된다. 네. 이거 굉장히 옳은 소리 했어요. 네. 그리고 그저께는 또 이거 뭡니까 그 연합사 해체 이거 폐기해야 된다. 연합사 해체 말아야 된다 하고 아주 국가적인 중요한 얘기는 아주 요즘에 잘하고 다방면으로 이 국제적 관계 핵 문제에서도 아주 정통한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도 네, 박사예요. 존 서킨스에서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에다가 석사 박사를 국제 정치학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 아주 뛰어나고 경영 능력 축구도 잘하시고 네. 운동 잘하시고 운동과 정치를 경영과 버무려서 기가 막힌 비빔밥으로 네. 경영 천재 씨. 네. 네. 천재입니다. 네, 오늘 아주 칭찬 좋습니다. 오늘은 다 칭찬하시는 네. 거죠, 지금? 네, 칭찬이죠. 네. 네. 경영의 천재입니다. 네. 3위, 어우, 이석기 의원. 이거 지금, 아, 네, 문제 많은 이석기 의원. 이 양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경영 천재 정치인. 아, 경영 천재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얼마나 천재냐면, 그 CMP라고 그래요. 그 이 양반 하는 회사. 네. 회사가. 홍보회사. 홍보회사. 연매출이 한 30억 되는데, 이 양반도 왜 정치를 하냐면,
그 민주통합당 거 무슨 거기 많아요. 시의원, 구의원 무슨 후보자들 이런 거 하려면 다 이 양반한테 가서 돈 바쳐야 돼. 왜 여기에 가서 돈 바칩니까? 이 회사에 다 해요. 거의가 민주통합당에서 다른 회사에 가면 아이 그리고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의리상 여기 왜냐면 민주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막강한 사람이거든 이석기 의원이 네 아, 보수죠 거의 아 거의 저 오야붕이에요 네. 이 양반이 또 대학 다닐 때부터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로요 붕붕 날랐대요 데모하고 이럴 때 경찰하고도 막 싸우고 붕붕 날랐다고 그러더라고 아 싸움도 잘 아, 싸움도 잘하고 아주 얼굴도 핸섬하게 생겼는데 이게 깡다구가 있고 골치 아픈 분이니까 이 통합진보당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 양반 회사에서 다 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 그러니까 5년간, 아, 7년간 120억 매출을 올려요. 그거 다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그러니까 경영의 천재죠. 그리고 회사 지분이 5만 주인데 주식이, 주식회사 아니냐? 네. 5만 주인데 49,999주가 이석기 이 양반 주야. 네. 작은 회사는 그럴 수 있죠. 네, 네, 글쎄, 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정당의, 이건 저, 뭐합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회사인데. 그리고 딱 한 주가, 그, 이게 말이야, 바지 사장이라고 그럽니까? 뭐야. 사장 하나 내서. 지금 사장. 1주. 네. 49,999주는 이석기. 네. 이혼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영에 아주 천재예요. 아, 실제로, 제가 아까 그 얘기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4.11 총선 때, 이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4.11 총선 때, 51명 그 출마자 중에, 이쪽 계산. 야권, 이쪽 야권 있잖아요. 네. 이쪽, 통진당 뭐 이쪽. 거기서 20명이 이 총선 비용으로 이 양반, 이석기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갖다 바친 거예요. 아. 아, 이건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네. 아니, 그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 그리고 또, 대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다 수주해요. 선거는? 학생 선거 홍보 이런 거. 근데 학생회장 선거에 이 좌파 세력을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홍보물 이런 거 다 진짜 그 돈대로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출마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회장. 그 자기 이 정치적 뭡니까? 이 하수인으로. 그 홍보회사를 잘 하니까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여기에 맡기면 워낙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그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왜 하필이면 그러면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나눠야지.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이 이쪽 저 뭡니까 종북 세력들은 거의 이쪽으로 갑니까? 왜? 아 그럼 이분한테 간 사람들은 종북 세력입니까? 대부분 그쪽이죠. 이 양반이 두목이잖아요. 그건 아닌 거야. 그러고선 여기 간 사람 대부분 그렇죠. 종북 세력.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이런 것도 자기 애들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홍보물 이런 것도 돈은 돈대로 받고 자기 정치적 하수인으로 만든다니까요. 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영 천재예요.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장사를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본금 저 근거가 4억, 있는 얘기죠. 근거? 자본금 4억 근거 가지고, 없는 얘기. 아니 근거 있는 얘기예요. 네, 자본금 4억 가지고 120억 7년간 매출 올리고요. 120억이요? 네, 7년간 120억. 아. 다 그런 걸로 해서. 네. 기가 막힌 경영 천재. 네. 경영 천재. 오늘따라 네. 좋은 내용입니다. 아, 좋은 내용. 좋은 내용입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2위 앉죠. 여기가 당연히 경영 천재 정치인에 들어가죠. 어, 들어가죠. 네. 뭐, 설명 안 해도 네. 뭐 온 국민들이 이제. 그럼요. 다 알고 사업의 있어요. 달인이죠. 달인이고. 또, 사업만, 이제, 근데 그, 여기 캐돈남마에 한번 나오신 분인데, 서상록. 네. 나오셨죠. 한번 나오셨죠.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잖아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기억 안 납니다. 아, 그거 앵커가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 그거 저는 딱 보고 그걸 메모 딱 해놨는데. 네. 안철수는 고등사기꾼이다. 아. 그런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요리사도 하시고 뭐 했던 그렇죠. 분인데, 서상, 네. 서상. 삼미, 네. 그룹인가? 그 부회장까지. 네, 부회장까지 하다가 아주, 호텔 요리사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안철수는 고등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양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룹 부회장까지 지낸 이 서상록 네. 회장. 2만 원짜리 주식을 네. 10만 원짜리 만드는 다음에 팔고 재단 만들고 그 팔아가지고 재단 만들고 개미 투자들 반 죽고 그때 개미 투자들은 이 안철수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그 정도는 되겠죠. 100만 원 투자한 사람에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에 1억 투자한 사람 예? 전 재산 투자한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근데 자기는 최고 상한가 갔을 때
팔아치워가지고. 최고는 아니고 이제. 아니, 거의 그 무렵에. 아, 어깨나 아, 이 정도. 그 무렵에 팔아치워가지고. 거의 그래도 최고가죠. 그러고서는 절반은 또 이, 저, 사회 한원한다고. 그러고서 정치인으로 입지 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니까 이거예요. 그니까 내가. 그거는 반납해야 될 것 같아요. 개미 투자자들은. 네, 반납. 이거나 똑같아요. 내가 박종진 부장한테 주먹이 좀 더 세다고 해가지고. 저 10만원. 10만원 좀 주셔가지고, 뜯어가지고, 네. 10만원. 네, 지금 잠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만원 뜯어가지고, 예. 10만원 뜯어가지고, 내가 5만원 여기 넣고, 5만원 가지고, 우리 작가들 고생하니까, 네. 아이고,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먹으라고 내가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5만원이 내가 기부한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짜장면 회사 사장은 본인. 그렇지. 그러면 그 짜장면 사먹으라 준 돈이 내가 준 돈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온 돈이야? 제가 박종진 앵커한테 뜯었는데 그것도 반은 뚝 뛰고 반은 반만 준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이번에? 아니 아, 개미 반... 투자자들을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은 본인이 챙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반만 사회 하는 거 한 거 아니에요? 반만. 아. 그럼 반은 자기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거기 2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짜리가 될 때 그건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개미 투자자예요. 개미 투자자에 나온 돈을, 피눈물 나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는 척하면서 재단 만들고 그것도 안철수 재단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영의 천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 돈을 개미 투자자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죠? 법으로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죠. 네, 그냥 게임 끝났는데 그걸 무슨 뭐... 뭐 돌려준다. 그 주식을 사야죠 다시. 네. 참 그게 뭐지, 어떻게 되네.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고등 사기꾼이라고 아주 그러니까 씨가 얘기했군요. 아, 그런데 자 그렇게 여기 나는 기부, 듯합니다. 아, 기부하는 척 그러니까 말은 신용한 거죠. 자기가 저, 개미 투자자로 돈 벌어놓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부라든가 이런 걸 활동을 해온 사람이면 뭐 그 일환이라고 봐요. 평상시에 안 했었다고요. 예? 직원한테 무상 100% 네, 그거는 그거 어느 회사나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너무 액수도 적고 1.5%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 아니 무슨 15%도 네, 아니고 그 벤처들이 보통은 더 많이 하는데 아니, 1.5% 주고 그거 큰 네. 소리 빵 그건 줬다고 얘기할 아니 그 좀 뭐야 힐링 캠프인가 뭐냐 방송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 자기가 그건 저도 화가 나. 전 직원을 위해서 자기가 통 크게 에이. 기부했다고 1.5% 주고 무슨 직원들한테 기부했다고 아니, 합니까? 벤처 회사가 아니 참고로 여기서 김종훈 이 양반은 40%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칭찬해볼 만하죠. 40% 줬는데 아니 안철수 씨는 1.5% 주고 전 무슨 자기가 전 재산 기부한 것처럼 기부한 것처럼 자랑 막 자화자찬. 개미 투자들 돈 다 가지고 지금 그래 자화자찬은 이 경영의 천재예요. 이 부산고에서도 선거운동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 부산고 출신이거든. 아 거기서 학생회장 했습니까? 아니 학생회장 한 게 아니라 부산고에 아 동문들이 왜냐하면 거기 부산고 발전기금 모금을 했대요. 대대적으로 100억 발전기금 모금을 했는데 여기에 그냥 전화 걸고 그래도 여기 안 했습니까? 소극적으로 나왔대요. 네. 그게 문제가 나서 선거 나오기 직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 부산고 동문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100만 원 냈대. 100만 원. 네. 벤처협회에도 그러니까, 기여한 게 없대. 그러니까 벤처협회. 아니 100만 원 회장도 하고 뭐 이사도 하셨는데 100만 원을 냈대요. 네, 돈에 대해서는 꽤 전략하시는 분입니다. 네. 좋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니 그럼 나는 그럼 돈에 대해서 전략하는 사람이다 이래야지. 네. 아 나는 뭐 전 재산을 뭐 직원들을 위해서 뭐 한원했고 사회에 반을 무슨 한원했고 이런 얘기는 진실은 밝혀지는 네, 거죠.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내 경영의 천재예요. 하여튼. 네. 자 1위 한번 천재. 볼까요? 나 네. 너무 궁금한데. 네, 천재. 와 여기다 1위 대신. 아, 이 양반은 천재 중에 천재. 너무인데 이분 천재? 천재 중에 천재. 아 이거는 아니. 아 이분은 천재. 진짜 천재입니까? 완전 천재. 박원순 시장이? 아 이분도 드러나지도 않아요. 안철수 후보는 아, 이분은 좋은 천재 아닙니까? 박원순 아름다운 가만 계셔 보세요. 아, 안철수 씨는 네. 나름대로 천재로 했는데 그래도 주식이가 들통이 났잖아요. 네. 욕도 먹었잖아요. 이야 네. 박원순 시장은 드러나지도 않고 칭찬만 받아요. 기가 막혀요. 자, 아 그래서 진짜 경영 아, 천재. 경영 진짜 천재. 뭘로 이 양반이 떴습니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내 돈 한 푼 안 들이는 아름다운 가게인데.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는 아름다운 아니, 무슨 가게. 후자도 없어 이거는. 그거는 맞죠. 아, 보세요. 아름다운 가게. 아이디어 가 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뭐냐면 기부한 뭐 옷이라든가 네. 뭐 물품을. 이게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잖아요.
예. 자, 보통 옷가게를 하면, 네. 예? 옷을 동대문 시장에서 만 원에 띄워왔다가, 네. 이걸 이윤을 남겨서 만 오천 원에 판다든지 2만 원에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늘 하루 매상이 있으면, 거기에 임대료도 내지만,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 자원봉사야. 돈 안 줘. 야, 그 다음에 물건 띄는 것도 공짜로 다 받아요. 기부한 거 아니에요, 다. 네. 저 기부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박종진 앵커가 기부했는데, 온 국민이 막 기부한 거, 공짜로 받아다가 자원봉사가 팔아. 예? 그냥 생으로 다 남는 건데, 장사가 잘 돼요. 제가 가봤거든? 네. 어휴, 막 만 원, 만 오천 원에 막 팔아요, 옷을. 옷 손님 꽤 많아. 그런데, 자, 그럼 이 돈이 어디 가는 거냐? 돈이 어디,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다고, 이게 한두 군데. 재단으로 가겠죠, 뭐. 자, 재단으로 갔는데, 이게, 얼마나 갔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까지. 아니, 아니, 잠깐만. 아, 또 있어. 그게, 잠깐만,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협동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네. 협동조합 선포식을 했는데. 에이, 그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 아, 그거 아니에요? 이저 이탈리아의 볼로냐 이 흉내를 냈는데요. 협동조합 천국의 도시를 만들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게 협동조합이 뭐냐면 다섯 명 이상만 되면 되는데 시에서 국가에서 돈으로 80%까지 지원금이 나가요. 무슨 일을 한다면은. 그럼 국가 도전, 이건 뭐냐면 정치적 세력화를 꿈꾼다 이거지. 자기 돈 한 푼 안 드리고. 국가 돈으로. 80% 지원은 거진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협동. 다섯 명 이상만. 이탈리아 볼로냐가 그래요. 그 도시가. 협동조합 천국인데 여기가 200년 동안에 좌파 천국이잖아요. 우파 시장이 200년 동안 한 번도 당선이 안 돼. 지금 이걸 꿈꾸고 협동조합의 도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를. 서울시를. 아, 그러니까 아름다 시골은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죠. 농사 짓고 아, 이렇게 이거를 서울에 팔고. 박원순식 협동조합 이걸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순수한 시민운동가일까? 경영천재의 어떤 뭡니까? 아름다운 가게 협동조합을 이용한 어떤 뭔가가 있는 걸까? 아... 그럼 아름다운 가게에서 나오는 돈은 클리어하게 이게 다 좋은 일에 쓰여지는 걸까? 어떤 자금이 세력화돼서 남는 건 아닐 걸까? 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여튼 내 돈 한 푼 안 드리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네. 하는데 욕도 안 먹고 칭찬만 받고 네. 아, 뭐, 기분 좋네요. 경영 천재죠. 아, 경영 천재. 아주 훌륭한 돈. 정말 아이디어가 네.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다 천재다. 네. 그 아름다운 가게 내부 고발자가, 고소했어. 아, 그랬습니까? 있어요. 아, 내부 고발자 내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해고했더라고, 또. 아, 그 사람 해고했습니까? 자, 구린 게 있으면 왜 해고를 합니까? 구린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 책임자 2009년에 네. 이걸 해고를 해요. 네. 왜냐면 내부 고발했다는 명목으로. 네. 그러니까. 많은 여운을 남기시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래. 다음 누가 나오시는 중요한 분이 나오시나요? 네, 중요한 분. 누구십니까? 네. 저는 태어나서 이분 처음. 아니, 누가 나오시는데 이렇게 빨리. 허화평 씨. 예. 그럼 빨리 가야 되겠네. 근데 요거 하나 질문. 요거 하나를 해야지. 요거 하나 질문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 한강욱 씨 영입하는데 그 최혜출 씨가 힘을 썼다. 그러면 근데 그건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김용환 장관이 했습니다. 아니, 김용환. 아니, 김용환 장관이 장관. 이제 하셨겠지. 근데 최혜출 씨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양쪽에서 추천을 했겠죠. 그 뭐. 아니, 근데 김용환 씨. 그러면 김용환 장관님도 했다. 그래, 허화평 선생한테 요거 하나만 물어봐요. 네, 뭐라고 물어보세요? 예. 지금도 네.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 용돈 좀 금일봉 가끔 이렇게 받냐고. 아,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 금일봉.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받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세요. 예.